자,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참여를 하시겠죠. 특히 우리 신지혜 대표님께서는 아시겠지만, 이제 지난 그 서울시장, 그죠?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오셨고, 그리고 우리 황순식 경제당 위원장님께서는 당내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나도원 부대표께서는 현재 대표에 단독으로 이제 이 후보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중이고요.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제 각자 자신들의 어떤 계획이나 역할,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, 아니면 뭐 서울시장, 경기도지사,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,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관련도 좋고, 선거가 아니라도 당내 역할이나 자연스럽게 역할과 포부를 듣는 자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위원장님이 시작하겠습니다. 2부 때도 그렇고 계속 뭐 새로 시작할 때마다 저 마지막도 제가 먼저인데요. 일단 저는 뭐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었으나 일단 안 됐기 때문에 예, 심상정 후보 열심히 도우면서 대선 멸사봉공으로 이제 치러야 되고요. 그다음에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. 그래서 그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 후보 많이 당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경기도에 7분의 지금 지역 지방 의원이 계신데 최소 20명 이상 예, 당선을 제가 손꼭 붙잡고 다니면서 최소 20명 이상 이렇게 만들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, 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뭐 출마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 아무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, 우리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, 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대선과 지방선거 꼭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조영심 공동 대표님. 예, 저는 당 선대본이 만들어져서 홍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.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. 하나는 김재현을 신지혜처럼 예, 전국구의 신지혜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저희 당이 이제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 아뭐 진보당 뭐 후보 누굽니다 하고 돌아서면은 뭐 정의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런 현실을 이번 6월달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은 대선을 경과하고 나면 그런 일 겪지 않도록 아 진보당이란 당이 있구나 할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로 내년 중순까지 잘 뛰어볼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나도원 부대표님. 노동당이 올 연말 연초에 중요한 정치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더 크게 건설하는 일정이 있고 바로 이어서 대선과 연계가 되고요. 그리고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또 바로 겹쳐서 이어지는 이 국면에 제가 당대표를 맡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해골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당 부대표를 맡게 되고 또 지금 당에서 한 1년, 2년 정도의 당의 홍보 전략을 새로 짜고 유튜브 방송 뭐 이미지 화가 그걸 다 총괄하는 홍보 미디어 기획단 약칭 홍미단 단장도 맡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당의 현장에 선거 준비, 후보 준비, 그리고 홍보까지 역할을 쭉 맡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민이란 말이 편해졌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란 말이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네. 저는 우리나라의 인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고통의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친구들이 5명이 올해 자살했어요. 그 생활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에 화천대유권이나 고발사 주권이 터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다.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 기회의 문을 열어내는 것, 그게 진보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판을 열기 위해서 저도 뭐 아주 약소하지만 힘을 많이 보탤 생각이고요.
진보 진영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 양당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버텨온 것, 그 다음에 87년 체제 이후에 정당을 계속 운영해서 만들어온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질기고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. 그동안 그 숱한 위기를 넘어왔는데 지금의 정치적 재난이라고 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저는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.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 영역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정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들을 우리 진보 진영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오신 그 차세대 진보 정치인 4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그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 이렇게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진보 정치인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이분들의 식견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.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